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발빠른 윙어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저는 그가 최전방 공격수로서 자질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 손흥민은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난 시즌 토트넘의 감독이었다면 해리 케인 대신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했을 것입니다. 지난 24일 열렸던 북런던 더비 매치가 현재까지 많은 매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영국 매체 커트오프 사이트는 지난 벌리와의 리그 4라운드 경기에 이어 최근 아스날과의 더비 매치에서 손흥민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부신 득점력을 또다시 드러냈다. 해당 경기에서 그는 각각 다른 발로 만들어낸 두 개의 득점을 통해 본인이 다양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냈는데 이에 전문가들은 해당 경기에서 손흥민이 만들어낸 골들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손흥민이 아니라면 성공하기 힘들었을 골들이었다고 전했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영국 풋볼 런던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설명했는데요. 손흥민이 시도한 슈팅들은 아무리 명성 있는 골키퍼라고 해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슈팅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시즌 본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고 있는 손흥민은 과연 오는 리버풀전에서도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손흥민의 득점을 통해 토트넘은 무패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얼마 전 한 네덜란드 방송에 출연한 맨유의 레전드이자 2000년대 세계 4대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손꼽혔던 위트 반니스텔루이는 최근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활약이 이미 예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전해 네덜란드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 팬들마저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2022년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유럽 전역의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손흥민이 이번 시즌 또다시 본인의 득점 본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에 온라인 스포츠 매체 골닷컴은 최근 아스날과의 더비 매치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손흥민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손흥민이 슬로우 스타터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전술 전문가들은 이렇게 단기간 동안 손흥민이 많은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시즌 새롭게 바뀐 그의 포지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중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윙어를 소화했던 손흥민이 지난 4라운드 이후 최전방 공격수를 맡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탁월한 양발 능력과 득점 감각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해 양쪽 윙과 중앙에서 오는 모든 찬스들을 모두 골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런 능력 덕에 이번 시즌 손흥민은 큰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득점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며 또다시 득점 왕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렇게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3경기 만에 무려 5골을 기록하게 된 손흥민은 과연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을 이뤄내 이번 시즌 본인 커리어 최다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바뀐 포지션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토트넘의 코치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토트넘의 수석 코치 크리스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 토트넘은 지난 시즌 받았던 혹평과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선택을 해왔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시즌 토트넘은 매번 최선의 선택을 했고 덕분에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만약 누가 내게 이번 시즌 토트넘이 선택한 일들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손흥민의 포지션 변경이라고 말할 것이다. 시즌 초반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최전방 공격수를 교체해야 했으나 마땅한 자원이 없던 우리는 결국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우는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윙어에서 원톱 스트라이커가 된 손흥민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드러냈고 벌리와의 원정 경기와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 각각 해트트릭과 멀티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에게 많은 승점을 가져다 주었다. 덕분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슈팅 성공률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두 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시키며 100%의 슈팅 성공률을 드러냈는데 만약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만 한다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와 더불어 리그 최고의 전방 스트라이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축구 전문가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요즘 원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득점 퍼포먼스가 영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손흥민이 원톱으로 기용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분데스리가 시절 함부르크에서 손흥민은 이미 스트라이커로 기용된 바 있는데 당시 손흥민은 20살 채 되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4대 리그라고 불리는 분데스리가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이뤄냈다. 이렇게 손흥민은 과거 그가 보여주었던 최전방 공격수의 자질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 시즌 그의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축구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강의 스쿼드를 자랑했던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멀티골을 넣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 같아. 이번 시즌 과연 몇 골이나 넣을까 궁금하네. 홀란드의 득점 개수를 따라잡는 거 아닌가 몰라. 와 같은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더선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손흥민에 대해 과거 그의 멘토였던 반니스텔로이가 입을 열었다. 얼마 전 한 네덜란드 방송에 출연한 반니스텔로이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흐름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본인의 예상대로 프리미어리그가 흘러가고 있어 새삼 놀라울 따름이라고 반니스텔로이는 전했다. 이에 해당 방송을 진행하던 호스트가 이번 시즌 토트넘의 활약도 예상했었던 결과냐고 묻자 반니스텔로이는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을 떠난 케인의 자리를 대체할 선수가 당연히 손흥민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케인의 자리를 대체한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예상했다고 반니스텔로이는 밝혔다. 라고 전하며 이에 호스트가 어떻게 윙어였던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활약할 수 있냐고 묻자 반니스텔로이는 지난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로 출전한 A매치까지 손흥민은 전방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시즌을 거듭할수록 정교해지고 노련해지는 그의 슈팅들을 보고는 이번 시즌 손흥민이 지난 시즌들과는 다른 활약을 드러낼 것이라 예측했다고 전했으며 이 덕분에 토트넘이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고 반니스텔로이는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호스트가 이번 시즌 손흥민과 토트넘의 행보에 대해 묻자 반니스텔로이는 과거 손흥민이 반니스텔로이 본인을 롤모델이자 멘토로 삼은 것만큼 손흥민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꾸준한 득점을 이어갈 것이고 그의 소속팀인 토트넘도 최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이상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을 전하며 대답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본인의 멘토이자 롤모델인 반니스텔로이의 찬사를 받게 된 손흥민은 앞으로도 많은 득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또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 리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또 영국 매체 데일리 미러의 축구 전문가 사이먼 멀럭은 지난 시즌만큼이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팀들의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득점 순위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는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던 홀란드가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홀란드가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골든 부츠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을 쉽게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현재 득점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이 그의 뒤를 바짝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라운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은 최근 더비 매치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득점 개수를 쌓아가고 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시즌 개막전을 포함해 3경기 동안 팀 동료들의 득점을 위해 그가 슈팅 시도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흥민은 본격적으로 득점을 내기 시작한 3경기 만에 5골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 이를 경기당 평균 득점수로 계산한다면 홀란드보다 앞서게 된다. 게다가 손흥민은 홀란드 이전에 이미 골든 부츠를 수상했던 선수인 만큼 이번 시즌 팀들의 순위 경쟁만큼이나 손흥민과 홀란드의 득점 순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연 손흥민은 지난 시즌 홀란드에게 밀려 득점왕을 차지하지 못했던 해리 케인과는 달리 홀란드와의 득점 경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현재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축구인들, 매체,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본인의 전성시대를 알리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경기인 리버풀전을 비롯해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이와 같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홀란드와의 득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응원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